이거 높은 거 갖고 와야 돼. 이게 낮은 거 갖고 이거 어떻게 앉아서 하고. 야, 이걸로. 아유, 됐어. 이제 앉아 또 일어나기 힘들어. 나머지 판은 어떻게 할까? 나머지 판은 남 뒤집어 먹으라고. 쪽파야. 쪽파야? 이 정도 뽑으라고 이 정도? 그런 거를 심어야지. 이게 대파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대파 되는 거지. 없으면 또 뽑아서 또 써줄게. 엄마가 뽑아서 니가 뽑아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뽑으라 주면 돼. 파김치에서 먹으면 되지.
사실은 이게 불편하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쪼그리 앉아 있지 못하잖아 이제. 그럼 하나 깔래? 그게 낫겠어? 뭘 팔까? 김치하고. 이거. 일어나라. 여기도 또 골라? 여기 봐봐. 여기서 고르는 거야. 아니, 됐어, 여기다 놔. 가져가. 가져가서 이거, 이거 닫으면. 이러면. 그게 낫겠지. 더 하라고. 더 가져오라고. 더 가져오라고. 뭘 더 가져오라고. 엄마가 할게. 정리할 때 가져오라고. 앉아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 그걸 심을 때 큰 거, 이거 큰 거 다 뽑아서 이게 나중에 뿌린 거? 한 번에 다 뿌린 게 아니고? 응? 씨를 말이야. 중간에 큰 것만 큰 거 부분은 그건 이 큰 거는 먼저 뿌린 거고 먼저 뿌린 거 저 고양이들이 발가쳐가지고 막아져갖고 또 다시 또 뿌린 거야? 그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뿌린 거면 이게 그냥 놔뒀으면 이게 다 올라와 있어 이번에 다 큰 건데 이것부터 쫙쫙 빼고선 작은 건 그냥 뭉쳐서 쓰니까 그거 뜯으라고 뭔 작은 걸 놔. 큰 거, 부터 싹싹 골라서 내고선 작은 건 작은 것들이 그냥 다 뭔 찢어 찢기는.
궁금 어때? 갖다 놓고 다시 올게요. 조금 다듬어서 심고 나중에 또 심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파 다 잘라버렸어요. 씨는 받고 이거는 이제 씨는 저 위에 있어요. 씨를 가서 버려야 될게요. 저렇게 잘라놓으면은 다시 또 이렇게 자라서 온대요. 어디다 심을 거예요? 흔들린다. 고정해 놓고 가야지. 갑시다. 대파 저 앞에 심을 거야? 저 앞에다? 까만 데다? 그럼 어디다 심을 거야? 지금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저 그냥 파부터 다듬어야지. 그래서 저거 다듬어서 김치에서 먹으라고 그냥 이거 다듬을까. 가져온 거 다 다듬어야지. 이렇게 놔두고 쭉 파 다듬고 씁니다. 의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의자 조그만 의자 가져올까? 잘 보이나? 거꾸로 할까? 나한테 보이게끔? 삐딱해졌네.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데. 화면을 돌려야 되겠다. 전원. 화면 전원. 난치. 이렇게 걸리겠다. 숨기는 게 낫겠어요.
있어. 조금 걸렸다. 보려나? 너무 큰가? 이 앞에 화면이 딱 가려서. 앉으면 딱 나오나? 나오네. 여기 앉아서 발 다듬을 겁니다. 움직여라 나. 햇빛이 이렇게 또 강하게 비치네. 나무가 여기 다 뜨고. 그럼 딱 나오나? 자세 나와요? 자세가 나와요. 바람 켜고 비닐이 바람이 잘 아니 아직 켜고 있는데 찾아서 금방 뽑은 거랑 싱싱해 되는 거 아니야? 파김치 당신들 파김치 보이나? 옆쪽으로? 앞에 보여? 앞쪽으로
와이파이 걸로 털릴 텐데. 11시하고 생각하네. 오늘 아주 재밌네. 자세히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오늘 어떻게든 이렇게 봐야 돼. 김선재 색소폰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오늘 업로드 된 영상. 찬양이 찬양. 광고까지 다 봐야 돼. 중간 중간 이렇게 하면서 영상도 보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요. 언니는 주권에는 팔을 심고 저는 팔을 다듬고 있어요.
끝났었나요? 다른 문구를 또 들어야지. 댓글을 써드리고. 좋아요도 다 눌러주고 좋아요 다 눌렀으니까 다음 타자. 홍시식품을 받고 호야 공작도 보나기게
손님인데 왜 짖어? 이리 와. 앉아도 돼. 너 앉아도 된다고. 뭘 먹어? 너 먹어. 동네 사람인데 왜 지점네? 어, 벌써 끝났어? 바람이 불어서 준비했다. 여기다 올려놔야겠다. 19 좋아요. 시험은 휴무의 시골 생활은 로터리오 트랙터 세차 휴무의 시골 로터리오 트랙터 세차 동영상 한 시간 전 뚜렷뻥 넘 뚜렷뻥 문 막어라 나쁜 것들아 먹고 살기 힘들다 말하자니 너무 답답하고 답답한 세상 원하자니 너도 답답 나도 답답한 세상 주거니 받거니 뚫어보자 새 세상 뚫어보자 나의 사랑아 뚫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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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발자야 널 하자니 너도 답답 나도 답답한 세상 안 하자니 너도 답답 너도 답답한 세상 주거니 받거니 뚫어보자 한 세상 뚫어보자 나의 사랑아 하자니 너도 답답 나도 답답한 세상 주고 빵빵 뚫어
로터리 후 크래프트 세차하는데 혜인님의 뚜렷뽕 음악을 사용하세요. 무료 음악입니다. 이건 많이들 퍼가세요. 잘 봤습니다. 광고까지. 광고는 조금 소리 줄이고. 무료 음악이야, 무료 음악. 뭐야 이거? 광고가 되게 긴데. 시원하다. 다음 누구야? 11시 뜨는 별 사나님의 철원 백만고지 전적지를 간다. 뜨는 별 사나님. 철원 백만고지를 간다. 10분짜리 영상. 광고부터 바로 뜨는. 중앙 저 끝머리에 백마고지 전적비가 우뚝하게 보입니다. 노란 야생화가
금계국. 금계국입니다. 금계국.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백마구지 전적지입니다. 전투 전사자 앞입니다. 이렇게 빼곡히 문무이한 황진국 전사자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새겨져 있습니다. 무한한 조치 저자라 길의 중앙으로 백마구지 전적비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을 본다고 하네. 저작권 없는 건 맞는다. 삼순각이라는 무각과 낙동강에 차릴거라 우리는 전기는 그런 건 되는 것 같은데 백마구지 전투지 1952년 10월 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과 6.25 전쟁 시기 가장 치열하게 고지 쟁탈전을 아이스크림 고지 백마 고지 거기 많이 1952년 10월 6일 철원 서북방 395고지 보승상 남단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부터 10월 15일까지 열흘간 395고지를 사이에 두고 맞다. 12차례 전투가 반복되면서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행군의 지원을 받은 국군 제9사단은 마침내 고지를 장악하였다. 전투 과정에서 국군 제9사단은 총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중공군도 1만 4천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포로가 되었다. 극심한 공중 폭격과 폭격으로 민둥산이 되어버린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후부터 395 고지 일대를 백마 고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백마 고지 전투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백마 고지 해발 395m 중반에 방금 광고는 좀 소리 줄여드리고 10분짜리 광고라 10분짜리 영상이라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소리 좀 줄여서
아산 저기 저쪽에 있는 북한이고 누구? 누구? 에? 우리 개가 왜 지졌냐고 몰라 응? 몰라 누가 저기 앞쪽 왔다 갔냐고 응. 다시 왔어? 그걸 좀 정리해? 이것도 다 그거 해야지 다시 왔다고? 응 아니 저긴 지금 심은 거 두 줄밖에 안 심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잘했어 짜파게티 먹었어 짜파게티 누가? 짜파게티 먹었어 누가? 짜파게티 해먹자고 지금 어이씨 밥 잔뜩 있는데 밥 짜파게티 먹어 짜파게티 먹어 짜파게티 한 3개 어이씨 미쳤어 미쳤어 전도를 해체할 정도로 꿈에 올린 마음을 사로잡았던 철원 이건 누구 조용히 뭘 조용히 해? 이거, 이거를 팔 아니 그리고 이걸 딱 얇은게 나 그럼 바로 심으라고 갖다 주던가 아니 여기 사람들은 가지고 갈 사람이 없지 그걸 또 갖다 일단 저녁에 저녁에 차가 차오 칼로 짤 필요 없이 손으로 똑똑 짜주면 되네 손으로 해 뭐 씻을 때 한번 밑에 물은 거 하나 한 개 있는 것 같아 물은 거 말이야 물은 거 물은 게 뭐야? 밑에 가서 아니 물이 썩은 거 그런 거는 고자리 먹은 거야 버려 끝났습니다. 굉장히
센터 앞으로 다섯 개를 더 봐야 되네. 이미 올려진 영상 없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되는 음악 한마당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장기한 거 그렇죠? 먼저 본 거 같은데 1시간 21분짜리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저번째 올린 건가 이거? 저번째 4일 전에 올린 영상인데 4일 전에 올린 영상인데 1시간 21분짜리 다시 제 방으로 올게요. 저쪽 거에 걸리려면 걸리는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장미 꽃잎이 막 떨어지네. 바람이 불어서 지금 파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장미 꽃잎이 많이 떨어져. 조금씩 이렇게 담다 보면은 다 다듬게 돼요. 반 정도 벌써 다 된 거예요. 그 테스트 마이크가 잘 안 되네.
광고가 너 광고가 한 시간짜리니까 광고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말 잘하네. 말 잘한다. 파 기록진 짧게 해. 기록진 짧게 해. 아까 있는데 보고 어떻게 짧게 해. 이런 거는 가벼이 이런 거 별로 한 이 정도만 해. 어디까지만 꽁지 다 떼라고. 이거는 엄마가 잘라버리면 되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딸이 한번 시치면 잘라버리면 되지. 아예 자르지. 아예 자르면 이거 지금 뭐 지금 나니까 이제 이쁜 나쁜. 이거 누란 거 왜 못 잘라버려? 안 보여? 너 눈이 그렇게 어두워? 저작권은 어디갔는데 이거? 저작권 없는 음악인가?
맨날 노래는 어떻게? 그걸 거기다 쏟아 놓고서는 거기 넓은 데다가 담지. 남쪽으로 하면 되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저기 저 저작권 걸려서 안 돼. 그냥 듣기만 하는 거. 보고. 주연필 노래.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좀 하려고?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못 들어? 그런 건 들으면 안 돼. 방송에서 들으면 저작권이 걸려서 내 채널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원곡 가수들을 틀으면 그것도 바로 빨갛다 지작권 내 채널이 망가져요. 망가져? 지금 커버곡으로 부른데도 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저작권. 저작권법은 가수가 죽어도 돈이 들어가? 돈이 100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까지? 응.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까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노래 불러갖고 한 곡이라도 뜨면 그거 갖고 뭐 평생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사는 거 그래? 그런 거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수가. 그래도 저작권이라는 게 된다고 그렇게 어디 가면 뭐 다른 거 상표도 그렇게 등록하면은 뭐
겉증이가 있는 거 가지고 저작권, 초상권 또 그런 거 뭐나 있을 거죠.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들은 한 번 우승해서 뭐 매덕이지만 몇백억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그거 하나로. 그럼 나도 더 쉬운 일을 해야지. 틀렸어. 너는 술을 안 먹어야 돼. 거기를 못 먹는 줄 알아? 이게 그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 그래야 고치지. 그렇게 해서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 안 고치. 지 손이지 뭐. 짜파게티 먹는 날. 몇 시간을 했냐? 산 넘어 다 풀 깎았어. 수희 엄마가 거들어 줘서 내려. 거기 넘어 다닌가? 그쪽으로 넘어 다닌가? 아저씨는 저기 저 친구들하고 저기 저 송암동 자주 산책하던데? 아저씨는 송암동 내가 가는 저 송암 빙산장 쪽으로 해갖고 한 바퀴 삥 돌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두 명 이렇게 같이 다닌 거 몇 번 봤는데? 운동하느라고? 택시 기사님. 정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나 보지? 그렇게 하고 야 한 바퀴 돌고 한잔 하자. 거의 술 많이 안 드셨나? 술 가지신 술 많이 드신 친구 같은데? 이제 그거 안 하잖아. 택시 안 하잖아. 택시 안 하니까. 1억 5천, 1억 6천 정도 나올 텐데 지금. 면허 그 택시 살려면 1억 5, 6천 줘야 되는데 이거. 그거 팔아서 집 다시 고친 건가? 그럼 꼬맹이 사이가 싱크대 하는 거? 그거 뭐 처가살이 계속 할 수 있는 거? 응? 처가살이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공정이 있어. 딸랑 하나 아니야? 딸랑 하나. 거기 딸랑이도 딸랑 하나 아니야? 응. 얘는 지금 학교 갔나? 대학교 갔나? 응? 대학교 갔나? 대학교 이제 댕기지 댕기 근데 안 됐나 봐. 세수하나? 세수. 얘는 아버지가 목사야. 그 말씀에 그것도 혼자야? 응? 그것도 혼자야? 아니 자식이 혼자 딸랑이 하는 거야. 짠 걸 또 줘, 대체. 야, 다음 노래 뭐 들어볼까? 무슨 노래 하냐, 이번에.
나온다. 그래, 뚜렷뽕은 들어도 돼. 저작권 없는 음악이야. 잘 불러봐. 뚫어보자 나의 사랑아 뚫어뚫어뚫어뻔 속 시원하게 뚫어뻔 아이고 내 팔자야 비싸지? 뚫어뚫어뚫어뻔 속 시원하게 뚫어뻔 뚫어뚫어뚫어뻔 뚫어뻔뻔 술만 좋은다 했는데 또는 게 올랐나? 꼼꼼해지네. 아까 소나기 온다 했는데 꼼꼼해지는데. 5에서 20ml 온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이성 밴드의 차진아.
시험들아 최성우 씨. 이거 또 저작권 인식 같은데. 거기까지. 시원하지? 그렇지? 바람보니까 바람소리가 들릴 거야. 바람 시커먼 바람소리. 바구니, 바구니. 그래서 덜어, 이게. 굵은 거는 파전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다. 배가 고로고로. 짜파게티 먹는 날, 짜파게티 먹겠습니다. 잠시 밥 먹고 올게요. 배터리가 다 돼서 잠깐만요. 배터리 충전하면서 뒤에서 들리고 있어요. 반 이상 다 들어갔어. 그럼 잘 보내나? 나중에 보면 잘 보내겠지.
밑에는 좀 벗고 그늘 져서 언니는 잠시 쉬고 계세요. 물을 닫을까? 들리죠? TV 소리가 나 들려서. 우리가 먹을 거니까 자, 다듬어 이제 흙도 드실 수 있으면 안 되는데. 조금 숨이 죽으니까 좀 이제 낫네.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하죠. 여기 성암 스포츠 타운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예요. 이게 저 빙상 경기장 있죠? 제가 자주 가는 산책 코스. 거기서 이제 응원하면은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산 타고 이제 올라와서 이게 밑에 있으면 잘 안 들리는데 여기가 거기보다 지대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음파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바람 불어 들리죠? 바람 불어. 시원한 바람 불어. 소나기가 올 줄 아니, 소나기가 안 오네. 소나기가 아니지, 파전, 파전에 먹는. 바람 많이 불죠? 다시 이쪽으로.
Ay, bueno.
갔다 올라가나.
사람은? 야, 5,000원어치 되지. 이게 쪽, 그거 쪽파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이거? 쪽파라 그래요? 다 아니고. 쪽파는 이것도 더 조그만 게 쪽파. 모정하고 남은 거는 모정파지. 근데 조금 빨리 뽑으려고. 누구지? 하루 뜰거면 되지. 이제 이거 잡혀도. 콩이 났어? 콩이 싹이 나와서 컸어. 키워야지. 키운 게 뭘 키워? 거기서 뭘 키워? 물만 주면 그게. 아이, 그늘에서 뭘 키워? 교회 갈 건데 말을 해라. 내가 잊어버리면 사가지 바로 안 할 거야. 청춘에 들고 와야 돼. 그것도 꽤 많네. 응? 청춘에 들고 와야 돼. 청춘에? 청춘 가져가서 뭐 하려고? 갖다 심으려고? 뭐 심을 데나 있어?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바로? 응? 바로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한테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물을 무슨 물을 줘. 물을 줘야지, 심을 때. 안 줘도 돼. 파는 독해가지고. 생명력이 길어? 이제 살아나면 아이고, 이제 뚝뚝 잘라버리니까. 말이 그렇다니까, 말이. 이제 걸리면 가지 마세요. 뭐. 그냥 다듬어갖고 썰어서 낙추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끓여서 먹어야지. 끝났냐?
2차 나눠가지고 상반기에 10만 센터 있고 2차로 하반기에 10만 센터 해가지고 20만 센터를 발행될 예정입니다. 발행 가격은 8,600원, 발행 수량은 21만 센터 예정이고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과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전기용 미터 미리 받고 생그리용도 받고 가능한 최근 조치도 있어.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코야 공작도 코야 공작도 기획 영상, 시간 단위 영상, 그러고. 아, 또. 자, 뭐, 할게요. 좋습니다. 출발. 소리였나? 자작거리 없는 거지 이거? 2주 전에도 내가 봤는데 한 번 더 봐야 돼. 아무것도 안 봐요 근데 지금. 누구? 결혼식이 언제래? 17일날 여기네 여기 보여? 여기 남중천에서 무슨 폐기역에서 내려서 한 3분 동안 내려가면 여기 가는 것도 차를 타고 또 내려가서 3시간 전에 가야 돼. 3시간 전에 그러니까 일찍 가야 돼.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몇 시래? 11시인가? 11시 반인가? 저도 잘 몰라. 저거 보내준, 청첩 보내준 데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기로 했는데. 왜 있잖아. 예식장이 아니고 예식은 예식은 하는데 왜 작은 예식 하는 건지? 네, 뭐, 스몰 예식 하는 거. 그런 데서 했는데.
너한테 보내주는 거 많은데. 아니잖아. 거기만 봐도 알아. 이거만 봐도 알아? 17일이면 이게 토요일 다음 다음 주야?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오늘이 3일이구만. 그러니까 딱 다다음 주지. 7, 24. 토요일 날 한다며. 사촌 형 딸내미가 결혼을 한대요.
시야 2시. 2시는 없네. 여기도 없고. 끝나. 시야. 시간 나면. 공산 나면 시야. 시간 나면 시간 나면 Thank you.
구워봐 김치 담으실 거예요. 자동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